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희입니다. 2023학년도 대비 전공수학 수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대원 팀을 구성을 했고요. 신대원, 이경호, 김동희가 함께하는 전공수학입니다. 자, 우선 그 이 제목이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임용 시험에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가장 기본적인 우리 임용 시험 이제 뭐 준비하신 지가 좀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임용 시험이 어떤 건지 1차 시험에 한해서 1차 시험에 좀 국한을 시켜서 어떤 시험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국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입니다.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선정 경쟁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TO를 정해놓고,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가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때 출제되는 시험 문제는 경쟁률에 따라서 난이도도 조금씩 변하고요. 그리고 선발을 하고자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어떤 그 수학의 어떤 개념을 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평가를 위해서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보시는 그런 이제 교과서, 학부 교과서와 학부 교과서에 실려 있는 예제들과 임용 시험 문제에서는 좀 괴리감을 많이 느끼시는 거죠. 기본 이수 과목입니다. 출제되는 과목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수학 교육론이 있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론, 복소의 석학, 그리고 해석학, 선형대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 그리고 기하학 일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무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법령에는 기하학 일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상수학, 확률통계, 그리고 조합 및 그래프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08년에 이제 평가원에서 발간한 문서가 있어요. 이 임용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그 평가 항목들을 연구한 그런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기하학 일반이 없고요. 그 다음에 조합 및 그래프 이론 대신에 이산수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시험이 언제 있을지 그런 부분부터 한번 예상을 해보면은 이번 2023학년도 시험은 아마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에 치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 선생님들 그 지피지기 문서를 그 참고 자료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1교시 교육학 60분 동안 논술형으로 진행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2교시와 3교시 전공시험이 각각 90분씩입니다. 네. 시간 굉장히 빡빡하고요. 12문제, 11문제를 이 90분 안에 풀어내야 되는데 문제 하나하나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수교론 기입형 2문제, 서술형 5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교과 내용학이 기입형 4문항, 그리고 서술형 12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2008년에 발간한 평가원 문서를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과목별로 평가 영역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수학 교육론은 이렇고요. 현대대수는 군, 환, 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선형대수학은 행렬, 벡터공간, 선형변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론은 이렇게 되어 있죠. 수체계 및 소인수분의 합동식과 원식은 2차 인용화 부정방정식.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평가 영역을 군환체로 쓴 것과 정수론에서 쓴 형식의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각 영역별로 출제진, 연구진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네. 해석학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수, 체계, 수열, 연속, 미분, 적분.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편도 함수와 다중적분 부분은 사실은 해석학에 있는 다변수 이론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복소 해석학, 그리고 위상수학, 그리고 미분기하,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이렇게 있습니다. 이산수학을 보시면 아까 법령에서 보셨던 그 조합 및 그래프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출제되는 것은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의 평가 영역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과목별로 구체적인 출제 경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간단히 알아볼 거예요. 간단히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이제 문제에 대한 풀이는 우리 선생님들이 강의를, 지금 이 강의를 보시고, 지피지기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해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문항에 따라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문항들도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출제 경향 우선 한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일단은 최근 2년 동안 이제 출제된 그 과목들을 가지고 출제 비율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제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최근에 변화된 경향을 잘볼수 있는 거는 최근 2년만 출제된 이그 비율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점수가 수학 경론이 이만큼 차지를 하고 있어요. 24점에 해당하는 거고요. 해석학이랑 현대대수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석학이 약간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복소 해석학이 점차 갈수록 조금씩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근데 복소 해석학하고 해석학을 합치면 늘 거의 비율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년에는 복소 해석, 미분기하,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위상수학이 이제 비슷한 비율로 출제가 됐어요. 위상수학은 4점으로 출제가 될 때도 있었고 6점으로 출제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론 선형대수가 거의 항상 4점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이산수학은 2점으로 출제가 되다가 2021학년도 입시부터는 4점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2020학년도 입시 문제도 이산수학으로 보이는 문제 4점으로 배점이 돼 있었는데 그거는 잘 뜯어보면은 이산수학이 절반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해석학을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문제 형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2014학년 들어오면서 이제 그 문제 형식이 조금씩 변하다가 2017, 2018, 2019학년도는 출제 형식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2020학년도 오면서 수교론의 논술형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과목은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그리고 융합문항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학년도 A8번 확률통계였군요. 그때 이산수학하고 확률통계를 묶어서 냈었고요. 그리고 A9번에서 이제 해석학과 복수해석인데 이걸 왜 해석학과 복수해석으로 보는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이산수학이 4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이산수학이 계속 4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수는 잠깐 8점으로 감소를 했다가 다시 10점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에 일단 표면상으로는 해석학이 10점이 출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10점으로 감소를 한 거냐? 여기 약간 우리가 해석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소 해석이 이제 8점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문제를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위상수학이 이제 4점으로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한번 점쳐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수교론 24점, 해석은 10점 내지는 12점, 대수는 10점으로 출제가 될 걸로 보이고요. 복소 해석은 6점 아니면 8점으로 출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이산수학은 뭐늘 그렇듯이 뭐 4점이 출제가 될 수도 있고 2점이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산이 포함된 문항은 아마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것 같고요. 4점 문제로 출제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학 출제 경향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함수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함수열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개념들과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내재화시켜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편도함수 다중적분 영역이 밀도가 낮다고 얘기했는데 이 밀도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문항당 배점이에요. 그러니까 2점짜리 문항이 있고 4점짜리 문항이 있잖아요. 밀도가 낮다는 건 약간 어느 정도는 난이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편도함수와 다중적분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점수를 얻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가 내용 요소를 보면은 좀 재밌어요. 다변수함수, 편도함수, 연쇄복제, 다중적분, 반복적분, 선적분, 그린의 정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미적분학 수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미적분학 수준이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해석학 뒤에 있는 다변수 이론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적분학 2에 있는 다변수 그 예제들 정도 수준으로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린 정리까지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열 미분 적분은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급수가 빠졌나요? 급수가 빠졌네요. 수열 미분 적분 그리고 급수가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문제 모양을 보고 굉장히 좀 겁부터 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이고 항상 가장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이 정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걱정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한다면 이런 문제를 잘 푸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함수와 급수가 주어졌는데요. 결국 뭐냐면은 이거는 이 탄젠트 인버스고 n이 커지면 이게 값이 작아질 거니까 대체로 이제 n 제곱분의 x 정도로 행동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균등수렴한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얘를 균등연속하다는 거는 이거 이제 도함수가 어떻게 바운드가 돼 있냐 이런 부분을 보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는 문제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함수한 급수가 균등수렴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면은 균등수렴 안 하고 점변수렴한다는 주장을 할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풀이는 뭐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풀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현대대수 출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대수 군환체에서 고르게 출제가 되는데 이 각각 분야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습니다. 군 같은 경우에는요, 구체적인 군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그냥 위수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최근 트렌드는 구체적인 군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수를 가지고 따지는 그 군을 분류하는 그런 문제들이 소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로 정리나 아니면은 정규 부분군의 성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론은 사실 군환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출제가 돼요. 예, 다양한 출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환론을 진짜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너무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로 임용해서 출제되는 것은 가환환에 대한 내용이고요. 가환환에 대한 그 아이디어 그리고 동형 정리 이런 성질들을 능수능란하게 쓰실 수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로는 난이도가 좀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해석학에 함수열이 있다면은 이 현대대수에는 이제 채론이 있는 거죠. 채론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 갈로아 이론입니다. 그래서 갈로아 이론을 일단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갈로아 이론을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책에서 이 부분까지 도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잠깐 놔두시고 갈로아 이론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걸 문제에다 적용을 할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근래 이제 추상적인 문제에서 트렌드가 어떻게 좀 바뀌는 걸로 보이냐면은 조금 구체적인 확대체가 주어지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유한체보다, 여기 쓰진 않았는데, 유한체보다는 표수 0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교과 과정하고 좀 연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유한체가 교과 과정에서 잘 다뤄지지 않으니까, 이제 표수 0인 체가 훨씬 중요하다고 이제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했는데 또 유한체가 출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는 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출제된 문제 보면 이렇게 확대체를 주고요. 재밌는 거는 두 가지, 보통은 이제 이 다항식을 주고 얘를 찾아내야 되는데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해줬어요. 네, 해주고 다른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갈로아 이론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 갈로아 군이 얘가 지금 이제 정규 확대체니까 확대체에서 같다.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요 표현을 이용해서 위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밌는 게 부분군을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또이 정보가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 짜여진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조건은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 오늘은 뭐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소해석학은 정리를 내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내재적이란 표현은 제가 이제 쓰는 말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정리를 알고 증명을 완벽하게 할줄 안다. 이게 내재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정리를 알고 증명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 정리를 문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적용할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느냐, 이게 그 단계가 됐을 때 제가 좀 내재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해석은 단순히 정리를 적용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력,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운영하는 센스라든지 아니면 좀 수학적 직관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계속 변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해석과 복소를 합하면은 18점이다. 이거는 거의 부동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학과 복소 해석을 합치면은 굉장히 비중이 크다는 거 우리 선생님들 기억을 꼭 하시고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띄운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융합 문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정의 역이 실수 구간으로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3차 테일러 다항식을 구하라 라고 돼 있는데 그 여기까지도 그렇고 그 다음도 그렇고 이게 정의역이 이렇다라는 게 문제에 아무 영향을 안 끼쳐요. 네, 이거를 복소 평면에서 단위 원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3차 테일러 다항식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했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앞부분은 해석학이다 라는 거죠. 네, 실수 해석학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분류를 할때 이거 2점 플러스 2점 이렇게 제가 이제 분류를 했던 거고요. 그때 그래서 복소 해석학이 6점이 됐던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여기서도 복소 해석학 8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이게 6점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소 해석학 총 출제된 거 2020학년도에요. 네, 이거 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실제로 직접 구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유수정리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네, 이런 거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 조금만 공부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이번에 출제된 거죠. 이번에 출제된 거. 이 부분은 뭐냐면 특이한 게 여기 C바가 있어요. C바. 물론 여기서는 지금 이 곡선 C가 원이에요. 원이기 때문에 풀이해서 자, C바를 뭘로 표현했어요? 그냥 G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해석적 함수로 표현을 한 거죠. 그쵸? 근데 이 문제에 한정해서 그런 거지, 이 G바의 선적분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G바는 X-YI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선적분을 하는데, G바를 선적분을 한다. 예. 그럼 얘를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X-YI에다가, 그 다음에 DX 플러스 IDY로 쓸 수가 있죠. 사실은 여기서 바로 그림 정리를 적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다?
이게 좀 부담된다면 허수 부분, 실수 부분 따로따로 떼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요. 어쨌든 어떤 방법을 하든 똑같습니다. 여기는 i 곱하기 그리고 x dy죠. 자, 뭐 이렇게 했다면은 이게 p가 되고 이게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q 섭 x 그 다음에 이걸 y로 미분한 걸 빼주면은 2i가 되겠죠? dA 면적의 dA. 그래서 면적의 2i 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얘 자체가 뭐예요? 얘 자체가 그냥 exact예요. 뭐냐면은 이거 그냥 x 제곱 2분의 x 제곱의 미분이잖아요. 2분의 y 제곱 미분이잖아요. 이거 사라져요. 닫힌 곡선이니까. 여기다가 그린 정리 적용하시면 똑같죠. 2잖아요. 그죠? 예, 같은 결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학에 속한다고 볼 수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뭐 이 문제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 절반, 복소 절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복소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해석학이랑 복소 해석은 좀 같이 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관점을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복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 미분기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곡면 하나, 곡선 하나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 거의 항상 그래요. 그리고 기이평 곡선과 서술형 곡면이 주류 나오는데 근데 2022학년도에는 좀 바뀌었어요. 곡선이 4점, 곡면이 2점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거는 아마 문제를 내놓고 보니까 난이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뭐 곡선이 있고 상당히 복잡해요. 어쨌든 무슨 함수가 있는데 이런 성질을 만족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단위 법벡터장 t, 중법벡터장 bt에 대해서 베타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것도 적분으로 정의했어요. 근데 이런 유형은 많이 나왔었어요. 그 전에. 근데 여기서 수식 운영이 이런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f에 대한 성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수식을 운영하는 이런 능력을 잘 갖추고 계셔야 되겠다. 사실 이제 이제 미분기에 실제로 강의하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이걸 굉장히 혹평을 하셨어요. 문제를 이렇게 만드냐 진짜 이게 무슨 캘큘러스 문제지 미분기와 문제 지하적 직관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혹평을 하긴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서 출제가 됩니다. 네. 우리 그 전에 보니까 심대원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은 쥐어짜서 만든 문제라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미분기와 곡면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그냥 뭐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정확히 알고 약간의 직관 같은 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기와는 주로 이제 계산하시는 방법을 잘 익히고 그 스트라티지만 잘 익히시고요. 약간의 기하적 직관만 활용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통은 확률 분포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추정 검정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확률 분포가 뭐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그냥 전부 확률 분포에 이산 확률 변수 들어가고 연속 확률 변수 들어가고 확률 변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무슨 이상한 분포들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다 수리 통계학에 있는 이 내용들을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되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 출제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다른 거 포화성 분포나 포화성 분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뜻을 가지는 건지 지수 분포 이런 것들도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건지 분포의 뜻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T분포라든지 카이제곱 분포 이런 거는 분명히 어떤 정보가 문제에 같이 주어질 겁니다. 이걸 뭐 외워서 뭐 자유도가 뭔지 이런 거를 다 외워서 공부를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요. 이게 다 쓰이는 게 아니고, 뭐 문제는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요. 자연스럽게. 확률변수 X가 주어지고, 이걸 가지고 다른 확률변수 정의를 하고, 이 아이의 분포를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네,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푸는 거는 뭐, 그냥, 네, 누적 분포함수,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미분해서, 네, 확률분포 찾는 거죠. 오케이. 자, 위상수학이 조금
이게 있어요. 이것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선은 평가 영역이 위상의 기초, 그다음에 사상, 콤팩트, 연결 뭐 이런 거 있는데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집합, 그다음에 분리공리는, 집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집합의 연산에 관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집합의 연산, 그다음에 뭐 함수의 상뭐 이런 거 관한 건데, 이제 과거에는 조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직접 출제된 경우는 없어요. 그치만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위상수학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공리는 한동안 안 되다가 어쩌다 한번 출제됐는데, 여러분들이 어쩌다 한번 출제되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출제되는 평가 영역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오랜만에 출제됐는데 갑자기 그 평가 영역에서 어렵게 나오면은 좀 말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이제 사상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가 내용 요소가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이거 하나하나가 다른 평가 영역 하나랑 맞먹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상이 많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상수학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정리를 암기하고 해서 풀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그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응용력이 요구되는 그런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제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전에 이제 그이 상공간 이런 걸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상공간 그리고 야기상 그다음에 이런 걸로 출제가 될 때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난이도가 있었는데 갈수록 조금씩 그 난이도도 좀 낮아지고, 그 대신에 정확한 논리로 서술하는 것이 요구되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갑자기 또뭐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다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 트렌드는 좀 그렇다는 거고요. 한 3년 정도? 네. 그다음에 배점도 6점, 6점, 그다음 4점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서술하는 방법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점도 세 개밖에 없어요. 위상 공간인데 점세 개, 위상도 되게 간단해요. 그냥 손가락으로 셀수 있어요. 예. 직접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예. 풀이를 하는 겁니다. 간단한 풀이고요. 자, 그다음 정수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분야가 있다라고 했는데, 주로 출제되는 거는 합동식과 원식은, 그 다음에 2차 잉여와 부정방정식인데요. 부정방정식 출제 안 됩니다. 2차 잉여만 하시면 됩니다. 부정방정식 이론 굉장히 방대해죠. 방대하죠. 예, 그런데 뭐 펠방정식 이런 거 출제 안 되고 있습니다. 합동식과 원식은의 경우에는 응용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2차 잉여 부정방정식은 이거는 기초적인 걸 물어봐요. 그냥 무슨 뜻인지 알고만 있으면, 2차 잉여가 무슨 뜻이고 르장드르 기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기계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방정식은 뭐 선형방정식도 이제 잘안 나와요. 네, 어차피 한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르장드르 기호 사용하는 문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요건 이제 위수에 관해서, 합동식과 위수에서 출제가 된 문제인데요. 예, 조금 응용을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면은 조금 여러 가지 사고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풀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저는 그때 이거를 포함 배제 원리를 가지고 해결을 해 드렸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뭐 그냥 직접 세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형 대수는 선형 변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형 변환이라는 평가 영역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형 변환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벡터 공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근데 뭐 이것도 행렬이랑 연계해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상삼각행렬로 주어져 놓고 고유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니까 고유값의 뜻만 알고 있으면은 상삼각행렬이다라는 거로부터 바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그 행렬 표현,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뭐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비가 뭐지? 아, 대각행렬. 아, 그러니까 요거 이제 대각화하라는 거예요. 예, 비는 그냥 고유 벡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푸는 문제고요. 이산수학이죠. 이산수학 1 겁니다. 제가 뭔가
그렇죠. 이산수학이에요. 네, 제가 제목을 빠뜨렸네요. 평가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가 영역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무시하시면 됩니다. 점화식, 그 다음에 그래프 이론,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헤아림의 기본 원리도 출제가 되기는 해요. 이거는 근데 외적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약간 응용 영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과목 특성이 있어요. 이게 이산수학, 그러니까 조합론이죠. 조합론의 그 과목 특성상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수학적 문제 해결력 향상에도 신경을 쓰시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출제된 문제 보면 그냥 뜻만 알고 있으면은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네. 그 결합행렬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예. 그 결합행렬. 이걸 여기서부터 인접행렬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직접, 뒷부분은 직접 개수를 헤아려도 되고요. 행렬의 성질을 간단하게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다. 그래프 이론이 나오면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잘 풀 수 있다. 근데, 행여나 살짝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정규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그 심대현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이제 저는 전체적인 그냥 뼈대만 말씀을 살짝 드리면은, 1월에서 5월까지, 예, 이론, 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6월 기출분석, 그 다음에 7, 8월 실전문제, 예, 그 다음에 이제 9월, 11월, 파이널 통합 모의고사입니다. 통합 모의고사. 진짜 통합 모의고사. 네. 그냥 무늬만 통합이 아니고 수교론과 교과 내용학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그리고 이제 첨삭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통합 모의고사죠. 여기서 이제 저는 계속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토요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이론도 하고 실전 문제도 하고 뭐 기출 분석도 하고 다 하는데 저는 토요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정규 강의 중간에 조금 그 5월 들어서 그 저는 4월달 제가 맡은 과목에 대해서 이제 4월달에 이론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5월달에 저는 이제 따로 그 테마 특강을 조금 진행을 할 거고요. 내용학만 따로 모아서 그 우리 선생님들이 이론이 끝났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 이론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면은 내가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할 수 있는 내용학 모의고사 진행을 하게 됩니다. 쉬운 풀이를 추구합니다. 여기서 쉬운 풀이라는 거는 짧고 간결한 풀이가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험장에서 내가 떠올릴 수 있는 풀이를 추구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간결한 풀이도 알려드립니다. 간결한 풀이는 그런데 딱 보면 진짜 멋져 보이죠.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것 때문에 그거는 좋은 풀이가 아닐 수 있어요, 나한테는. 내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좋은 풀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돌아가더라도 문제를 보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풀이, 그걸 추구를 한다는 겁니다. 개념을, 예제를,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전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제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특화된 그런 예제들 이론 수업에서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온 오프라인에서 학습 지원해 드립니다. 요건 이제 좀 이따가 어떻게 학습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전에 뭐 지식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표정 보고 있다가 좀 모르시겠다 싶으면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더 들어가서 필요한 사전 지식 제가 꺼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임공하고 관계없는 내용은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뭐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네. 그리고 임고와 맞는 그 결맞는 예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학부 교재도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정말 훌륭한 책인데 거기 있는 예제들이 실제로 이제 임고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 물론 그 텍스트북에 있는
예제들은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 형태대로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교과서에 있는 예제는 좋은 예제, 좋은 예제라는 무슨 얘기냐면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예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임고에 출제되는 건 뭐다? 경쟁시험이에요. 경쟁시험. 평가를 위해서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인위적이고 딱딱한 그런 문제들이다. 거기에 맞는 거, 그런 예제들을 만들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론 전달하는데 당연히 예제 중심으로 그냥 이론을 여러분들이 어떤 정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외우고 증명을 외웠다고 해가지고 그 정리를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정리를 문제 속에서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제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가 9시부터, 아니 9시가 아니죠. 10시부터 진행이 될 텐데요. 오전 10시. 오전 10시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복습 테스트, 리뷰 테스트가 있어요. 예, 리뷰 테스트 해가지고 뭐 제가 걷어서 막 첨삭해고 이럴 정도 시간적인 여유는 없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제가 살펴볼 수도 있고 선생님들 스스로가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아 내가 뭘 놓쳤지 공부하면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네, 내가 다시 설명해드릴 시간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선 학습계획 어떻게 세우셔야 되냐? 해석학과 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과목은 몰라도 교과서 한 권 정도씩은 좀 정독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만의 이론 노트를 꼭 유지를 하세요. 그 책에 써 있는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그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옮겨놓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걸 모아놓고,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그것이 가장 큰, 나중에 뒤로 갈수록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답노트. 오답노트는요, 문제를 다 쓸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내가 실수를 뭐 했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항을 하면서 부호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다.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내 반쪽만 구했다. 2를 곱해야 되는데 까먹었다. 이런 거를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뭐 모의고사나 나중에 임고 있기 직전에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똑같은 실수 반복할 확률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네, 수업 있는 날만 수강을 한다고 해가지고 수업 있는 날만 공부를 하고 한 2, 3일 쉬다가 하시는 것보다 매일매일 적당한 양을 조금씩 문제를 풀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세요. 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칠 겁니다. 그래서 학습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질문, 상담, 직접 질문하셔도 되고요. 문자, 전화,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 직접 질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상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오셔도 돼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화요일이고, 그리고 신대영 교수님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오후 2시? 네, 일요일 오후 2시. 2시부터 4시까지. 요거 이제 신대영 교수님이시고, 저는 이제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옵사옵니다. 어떤 것도 다 이제 여기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오시면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자,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근데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카카오톡으로 질문 또는 상담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카페에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 우리 이제 그 팀을 이뤘으니 그 교수님들이 다 참여하셔가지고, 선생님들 질문에 대답을 해 드릴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일단 강사가 직접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 답변은 일단 제가 하는 거예요. 영상 답변은 필요하면 영상으로 좀 글로 설명이 좀 힘들다. 영상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요거 이제 유튜브 강의 콘텐츠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말씀을 드릴 때 깜빡했는데, 요 표시. 이 표시가 있으면은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해설을 따로 올려드립니다. 네, 그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오피스 아워가 있고,
카페도 있고 영상 답변도 해드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아까 이제 오전 10시부터 보자. 오후 5시? 그쵸. 오후 5시, 17시까지. 여기까지 강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는 그냥 계속 질문하시면 됩니다. 학원 끝날 때까지. 10시 정도? 10시? 네, 10시 정도까지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학습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심대원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심대원 교수님은 제가 뭐 학부 때부터 봐왔던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생활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뭐 대학원생들 이제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집단에 있으면은 뭐잘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다그 우리 신대원 교수님한테 다 물어봤었어요.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오래 알고 지내면서 뭐 굉장히 네, 인격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신대원 교수님을 뭐 이렇게 안 좋아한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신 분이시고, 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그 우리 선생님들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경호 교수님, 올라운더시죠? 네, 수교론도 하시고 이제 전공수학도 강의를 하십니다. 네, 전공수학의 올라운더 이경호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시간에는 그 신대원 교수님 나오셔서 전체적인 이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경호 교수님께서 수학 경이론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